이제 하나씩 배워보자고요. 목. 여기에 이제 감목, 을목, 그 다음에 경화, 정화, 그 다음에 여러분, 선천수, 후천수라는 소리 들어보셨어? 이게 열 개잖아, 천간이. 이 열 개가 뭐냐면, 숫자로 치면 1, 2, 3, 4, 5, 6, 7, 8, 9, 10이야. 여러분, 우리 수학이라든지 산수, 그 열 개면 다 푼 거죠? 그 외에 숫자가 있나? 그 외에 숫자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까지야. 여러분, 뭐 0.001도 다 0, 1 이런 숫자들이에요. 뭐 1, 파이는 뭐 3.14 뭐 이런 게 3.14 다 숫자잖아. 절대 그 10개를 벗어나지 못한다, 숫자가. 그죠? 천간이 그런 거야, 이게. 그러면 이 천간에 숫자들이 있어. 이 천간들이 고유의 숫자가 있다고. 이게 3이요. 이게 8이요. 이거 뭐? 7. 이게 2. 이게 5. 이게 0. 이거 9. 4. 1, 6.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이게 안 된 거잖아. 이게 순서대로 표현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순서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1이 이미 제일 먼저네?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이게 1이야, 1. 그 다음 2 어디 갔어? 이거잖아. 이게 2야. 이 숫자에 또 생성 원리가 있네, 또 이게. 응? 응. 이게 우주야, 이게 우주. 여러분. 이게 우주에서 이게 뜨거운 거거든.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태양에서 나온 거야. 임수는 광대무면한 우주라고. 근데 우리가 지구가, 태양이 있죠? 태양이 있으니까 이 정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화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태양 다음이란 말이야. 열이에요, 열. 그러니까 전기 키잖아, 박잖아요. 좀 있으면 어떻게 돼? 열 나는 거예요. 태양 뜨잖아요, 정오에 떠가지고. 좀 있으면 더워지는 거, 열 생기잖아. 그 정화라, 그게. 병화가 있으니까 정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원시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정화가 없어, 우리 인간한테. 근데 자연엔 있었어. 그게 뭐냐? 태양 쳐다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을 발견한 거야, 우리 인간이. 그럼 그 자연에 있는 거죠. 불을 발견하면서 우리 인간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정화는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 가장 편리한 도구다, 불이. 1 더하기 2는 3. 갑입니다. 차가운 거 뜨거운 게 만나서 자궁이, 임수가 자궁이야.
정자를 만나서 새 생명이 탄생한 거야. 갑목이. 갑목이 생명이야, 생명. 그러니까 그게 1 더하기 2는 3인 거야. 이게 생명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생명체. 그 다음에 완성체. 이거 나중에 설명할 거야. 갑이, 여러분, 갑이 신으로 변해요. 신이 갑으로 변해요. 무슨 뜻이냐? 신은 씨앗이거든. 씨앗이 봄 되면 어떻게 돼? 겨울 지나가지고 갑이 되는 거예요. 갑이 어떻게? 자라가지고 열매가 돼서 신금이 돼가지고 씨앗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갑이 신금이 되고 신금이 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두 개가 붙어가지고 새 생명이 일어난 다음에 이 갑이 죽어서 신이 되는 거야.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천수라고, 이게 오야. 그러니까 요 네 개. 그죠? 요 네 개가 뭐예요, 이게? 수, 화, 목, 금이죠? 수화가 생기면 목금이 생긴다고 했죠? 요런 원리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1차야. 1차. 그래서 요거는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요 2차야. 요거는 보이기 전 단계의 준비 단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거를 뭐냐면 생명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라고 하는 거지. 이걸, 이게 나무가 아니야. 여러분. 진짜 나무는 이거란 말이야. 을이란 말이야, 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생겨서 이게 선천 지구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지구에 이제 스물스물 이제 진짜로 뭔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개수부터 나와요. 요거 다음에 요거. 그 6이야. 그걸 일육수라고 그래. 그죠? 그다음에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병화가 있는 거야. 이게 뭐냐. 아, 자, 요게 수였죠? 수가 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개수가 나온 거예요. 이 정화가 이렇게 돼서 병화가 생긴 거예요. 오케이? 이게 자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 진짜 생기는 게 뭐냐면 을목이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생물이야. 살아있는 생물이야. 이게 진짜 나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을목이 일본 닮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거. 구는 뭐예요? 이거란 말이야. 이게 뭐냐면, 이게 눈에 보여. 이거는 비. 여러분, 왔다 갔다. 물이래, 세상에. 막 물, 이렇게 물이 보이잖아요. 그게 이거요. 태양이고, 나무고, 열매고. 12 기토야. 0. 그러니까 원래 이 기토는, 여러분, 여기로 가야 돼. 이 기토가 여기로 원래는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 임, 정, 갑, 신, 6의 음권이에요. 무, 개, 요게, 어떻게? 다섯 개가, 이게 양권이다. 음권, 양권이 어떻다고? 지구상에서, 양권은 눈에 보이는 거다. 지상에서 보이는 성분이다. 이게 보이는 성분이요. 이건 안 보이는 성분이요.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이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글자 때문에 이 글자가 생긴 거야. 이게 음권이야. 엄마가 있으니까 자식이 생긴 거야. 색. 이거 여성, 이거 남성. 지금 양권,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 이거 음권, 안 보이는 모습. 애기는 낮에 이루어져, 밤에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게 낮이라고. 이게 밤에 열심히 작업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자, 요거를 더 이해하기 쉽게 내가 설명을 해줄게. 크게 나서 이걸 낮이라고 합니다. 이걸 밤이라고 할게요. 응?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걸 지상이라고 할게요. 이걸 지하라고 할게요. 응? 그러면, 자, 이거를 낮, 밤으로 따지면 시간이 어떻게 돼? 여기가 묘시야. 여기가 유시예요. 오케이? 이게 태양이 지는 시기. 그러니까 뜨는 시기. 원래는 뜨는 게 인이죠, 인. 태양이 장생할 때 인.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구가 요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예, 그걸 보자고. 그러면 인하고 요 묘 사이라고요. 여기는 이제, 유, 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크게 놓고 보면 여기가 자, 여기가 오. 그러니까 요렇게 따지면은 자, 여기가 태양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상이라고. 그 태양이 뜨는 시기가 원래 이제 요건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인시에 뜬단 말이야. 원래 12운성으로 보면 병화가 인의 장생해. 그럼 그게 보이는 거야. 묘는 뭐냐면 묘시는 이게 목욕이라 그래가지고 왜 일출 광경 있지. 바다 수평선에서 병화가 싹 뜨면 빨갛잖아요.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그 묘 욕 목욕이 아름다워. 사주에 목욕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걸 좋아해요. 이쁜 거. 이거는 뭐냐 하면 노을이야. 유는 유시에 노을이 생긴다고. 그럼 이제 꽃가당 넘어가는 거죠. 술시가 어떻게 돼? 해가 지는 곳이단 말이야. 그럼 해가 졌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병화 때문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화야.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땅이 무토야. 지하에 있는 땅이 기토야. 오케이? 그러면 이 병화가, 이겁니다. 이거를 생명체라고 보자고. 이걸 나무라고 보자고. 과일 나무라고 보자고. 오케이? 이 을목, 이게 을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열매가 이 경금이야.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죠? 응? 신금이 되는 거야. 씨앗이야,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계수입니다. 이 계수는 임수에서 차가운 물은 밑으로 내려가요. 예. 이게 차가웠던 게 병화를 보잖아.
어떻게 우리가 물 저 냄비에 딱 있는데 물 끓여봐요.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그 케이스야. 그게 천간으로 지구로 지구 위로 올라가가지고 차가워지면 어떻게 돼? 비로 내리죠? 그 내리는 행위는 임수고 그 내리는 자체는 계수야. 그래서 이것들이 쫙 모여서 또 다시 이렇게 응집되는 게 이제 임수예요. 그러면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겠죠? 임수가. 그죠? 그 다음에 태양이 비추면 땅을 비추잖아. 뜨뜻해지겠죠? 이게 정화야. 그래서 이 임수하고 정화하고 할 일 없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밤에 역사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 역사를 만들면 이게 되는 거야. 이게 탄생이 되는 거지. 그 이게 되는 거야. 요게 요렇게. 이게 봐봐요. 그러니까 을, 개, 병, 양권이다 이런 거야 이게. 지하로 내려와서 임, 정, 갑, 신, 기. 이게 음권인 거야. 요것들이 짝이 있어요. 갑, 기, 합. 이것이 오합이야. 천간 오합. 을, 경, 합. 그지? 그 다음에 무계합. 그 다음에 요거만 이제 음양 짝으로 병신합.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려워? 딴 거 쳐다보자. 어려워.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세상이. 여러분. 그 숫자 중요하겠죠. 활용도가 높겠죠. 근데 이거 몰라도 희한하게 사주대로 그 핸드폰 쓰고 앉아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주 좋고 운 좋은 사람들 그 숫자에 잘 맞는 거 쓰고 있다니까. 운 더럽게 안 좋잖아. 숫자 안 좋은 것만 쓰고 앉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알아서 좋은 거를 쓰려고 하잖아. 그죠? 그럴 때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 욕심이거든 그게. 에? 유독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쓰려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나는 이 공부 이거 하도 사주 딱 보고 이제 이게 있잖아. 그럼 이제 사주를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럼 사주에 좋은 글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 사주에 뭐 갑목이 좋은 글자다 하면 삼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네. 만약에 내 사주에 뭔가 없어. 에? 아까 그런 거 다 한 거요. 정화 뭐 갑목 있는데 경금이 없다. 그럼 구 써야 되는 거거든. 지지로 만약에 진토가 있는데 창고에만 처박혀 있어가지고 그 못 써먹고 있는데 그럼 그 글자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꺼내서. 근데 이제 나는 여기까지만 가리키는 거야.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들이 봅시다. 왜? 그걸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의 욕심만 키워주는 거거든.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내가 그래, 내가 우리 스승님이 그랬어. 다 가르쳐 준다, 이거. 자칭 도수를 가르쳐 준대. 아주 막 기가 막힌 걸 가르쳐 준대. 싫어요, 이랬잖아. 응.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 내가. 응. 지금 나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 이 공부해가지고. 응. 신선 부러울 게 없어요. 뭐 이거 알고 있는데 뭐 더 이상 뭐 알면 뭐해? 알 거 다 알았는데 물론 이제 디테일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남아 있지. 근데 이 정도만 알아도 그냥 사는데 지장 없어. 여러분.
이거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했잖아. 백사장에 모래알이 있는데 그 모래알 다 세는 방법 뭐라고? 한 바구니만 잘 세면 돼. 한 바구니만 세잖아요. 그럼 그 모래 백사장에 있는 모래의 성분은 그 한 바구니 안에 다 있어. 다 센 거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시간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지금 이거 표현한 건 어떤가? 공간을 표현한 거야, 공간을. 그 다음에 이 공간 속에 어떤 글자들이 움직이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간으로, 이런 일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이야? 낮에 활동하는 사람들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 또 말이 또 그렇다. 낮에 활동한다는 뜻은 뭐냐면, 사회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막 돌아다, 막 정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정신 뭐, 그러니까 이거 문과, 이거 이과란 말이야, 여러분. 이게 이과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든지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연구한 거죠. 뭐 때문에 연구한 거야? 얘네들 잘 살기 위해서 연구한 거라니까. 그 다음 얘네들은 이 연구한 걸 가지고 적용해 먹는 거야. 여러분, 핸드폰 만드는 거는 얘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쓰는 거는, 보고 파는 거는 얘네들이 보고 파는 거라고. 광고 때리고 오는 거는 얘네들이라고. 법 만드는 건 이거, 정치하는 건 얘.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있지? 법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법 쓰는 거야,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 이게 과학입니다. 이게 정임한 목, 이게 유전공학입니다. 예? 그래야 어떻게? 우량을목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을목은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건 법이고, 이건 인간이고, 전 태양이니까, 저 태양은 대통령 같은 거거든. 여기서 사는 거야. 이게 밤낮으로 오면 이게 낮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중요시 여겨요. 근데 얘네들은 사람 관계를 중요시 여길 필요가 있어, 없어? 혼자 처박혀서 연구해야 되잖아. 혼자 자기 실력 만들면 되잖아. 시간이 해결해줘. 시간이. 시간이 약이겠죠. 근데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알고 있어라. 점점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점점 이해하게 되면은 재밌어져, 이게. 이게 세상의 규칙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배워가는 거고, 배울 게 많지, 이제. 하나씩이. 자, 오늘은 이 개념을 생각하시라.